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오늘은 이게 대구에서 유명하다는 납작만두입니다. 안에 만두 안에 보면 이게 지금 굳었을 때 뜯으면은 찢어지거든요. 구워가면서 뜯어야 돼요. 구우면서 이게 녹록하게 말랑해지면 그때 뜯어야 되거든요. 지금 강제로 뜯으면은 이게 좀 부서질 확률이 높습니다. 이런 거는 직접 구우면서 설명해 드릴게요. 만두 안에는 들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. 여기 당면만 조금 들었던지 아니면 어떤 집 거는 약간 쪽파나 부추 같은 거 조금 같이 섞여 있기도 하거든요. 근데 이게 특별히 들어간 건 없는데 구워서 양념해서 먹으면은 이 고소한 맛이 나요. 고소한 만두 맛입니다. 우선 이거를 한번 구워 보겠습니다. 납작만두를 구우려면 기름을 조금 둘러야 돼요. 처음엔 조금 넉넉히 둘러줘야 됩니다. 이 후라이팬이 물로 씻었던 후라이팬이거든요. 그래서 처음에는 기름 코팅을 조금 둘러줘야 되거든요. 조금 달궈주고요. 만두를 넣어주는데요. 만두가 이렇게 붙었거든요. 이렇게 붙었는 거는 잘 안 떨어집니다. 이렇게 서로 부서지거든요. 그럴 때는 이렇게 빼내야 됩니다. 불 이제 조금 낮춰줄게요. 불이 너무 세면 다 빼내기 전에 한쪽 익어버리니까 조금 낮췄습니다. 뒷면에 보면 여기 또 말랑해진 거 있죠. 이렇게 빼내야 돼요. 안 그러면 다 부서져요. 그냥 막 당기면 다 부서지거든요. 한쪽이 어느 정도 익었으면 좀 빼볼게요. 이렇게 빼내면 됩니다. 떼내면서 구워야 돼요. 이거를 막 억지로 떼내려고 하면 부서지거든요. 찢어져서 나중에 막 갈갈이 흩어져서 막 부서져요. 그래서 이렇게 한장 한장 익혀가면서 이렇게 뜯어내면 됩니다. 이렇게 익으면 떨어지거든요.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구워야 돼요. 그래야지 고소한 게 맛있거든요. 불을 조금 세면 낮춰주시고요. 익으면 얘가 떨어져요. 안 그러면 이게 붙어서 이렇게 막 찢어지는데 익으면서 이렇게 떨어집니다. 이러시면 돼요. 한쪽이 노릇하게 익으면 이제 이게 원래 한 번씩 다 쪄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센 건 아니거든요.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더 노릇하게 구우면 담백하고 고소한 만두입니다. 떡볶이 국물이랑 먹으면 또 맛있거든요. 떡볶이가 없을 때는 가짜 떡볶이 국물을 좀 만들어 볼까 싶은데요. 그리고 멸치 육수가 있으면 멸치 육수를 쓰시면 되는데요. 멸치 육수가 없으면 멸치 액젓과 참치액으로 또 멸치 육수를 또 만들면 돼요. 자, 멸치 액젓을 한 반 스푼만 넣고요. 또 참치 액젓 있으시면 또 한 반 스푼 넣으시면 됩니다. 이러면 좀 아쉬운 대로 또 이게 멸치 육수의 맛을 조금 가거든요. 어묵은 꼭 있어야 돼요. 자, 어묵 납작한 거 두 장을 넣고요. 이 어묵의 육수도 또 빠져나야 되거든요. 대파를 조금만 썰어 넣겠습니다. 고추장을 넣는데요. 한 스푼만 넣을게요.
그리고 이제 진간장을 좀 넣겠습니다. 한 스푼, 고춧가루 한 반 스푼 좀 더 넣고요. 반 스푼요. 그 다음에 떡볶이 국물이 완성됩니다. 밀가루나 찹쌀가루 같은 거 있으시면 잘게 조금만 물에 개서 넣어줄게요. 자르면 생긴 거는 완전 떡볶이 국물이죠. 여기에 후춧가루를 좀 넣겠습니다. 조금만 넣을게요. 설탕을 한 스푼만 쓰시면 됩니다. 가짜 떡볶이 국물이 완성되었습니다. 납작만두를 찍어 드시면 돼요. 불 끄겠습니다. 납작만두와 먹을 수 있는 간장 양념을 해보는데요. 간장은 좀 간단해요. 진간장에 파만 띄우면 되거든요. 진간장 있습니다. 대파를 조금 띄우겠습니다. 참기름만 마지막에 조금만 넣어주면 되거든요. 자, 이러면 다 됐습니다. 납작만두에다가요 얼른이 떡볶이 국물을 부어서 찍어 먹어요. 이렇게 해서 드시면 돼요. 이게 바로 대구에서 유명하다는 납작만두입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